안녕하세요. 저는 에미입니다. And I'm back doing another reaction video for you. Today is day 2 of my 3,500 subscriber reaction Fortnight. Yeah, we do. This reaction request comes from It Kim once again. This is another Hyun song. So this reaction request is Hayoga, and it's from the entrance. So this video, I took this from the link that you left me, from 2:25. So yeah, let's get into it. Got a lot's happening. 27대 가왕전 거침없는 무대로. 신대륙을 향해 전진한다. 유전승에 도전하는 목소리 신화 제26대 가왕 우리 동네 음악 대장. Fancy, he's wearing two masks. Got it. 아니 보컬이랑 저 이름이랑 의상도 되게 잘 어울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저 귀여움에서 네, he's cute.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귀여운데. 나 체크 하여가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연애 버린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신선을 멈췄던 예전의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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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can tell it's him.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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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닌 척하곤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지 이젠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진실을 숨기지 마 왜 그리 멀지 Yeah.
My gosh. Oh, 27대 가왕전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성의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한 우리 동네 음악 대장이 과연 6연승 신기록을 쓰게 될 것인지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두 분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Do they know who each other are? 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요. 초대 가왕이 보기에는 이 가왕전 무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진짜 너무 솔직히 오늘 이렇게 와서 음악대장님의 무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보는 사람이 압도되는 느낌? 그리고 진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장난 아니시네요.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김우라 씨는 음악대장의 노래 들으시면서 계속 실실 웃으셨는데요. 웃으셨는데요. 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 우리 노래할 때 이제 옆 분들을 봐요 제가. 네. 근데 김여은 씨를 봤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자분들이 뭐에 반한 표정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저는 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제 4주, 5주를 하고 그러면요. 이번엔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 좀 나타나서 좀 꺾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가왕은 호감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분은 아, 계속 좀 가서 아. 여름철에 좀 저 옷을 입고 고생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네. 북부 지방은 섭씨 3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15연승에 도전한 목소리 신화 우리 동네 음악 대장. 저는 네. 우리 음악 대장님의 무대를 항상 높이 평가를 하는데 완벽한 노래에다가 오늘은 다른 분들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실험 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자기가 안 불러본 장르들을 많이 도전을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이건 뮤직이 아니고 거의 매직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김구라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좀 고생하더라도 그냥 한 20주, 30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I don't understand the same. 아니, 저 김은국 씨가 네. 자기가 가왕을 꺾였다고. 네. 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나수 옆 회장이시니까. 예, 예, 예. 아, 충분히 뭐. I'm trying to guess who it is. 가왕 꺾였다고 지금. 협회 차원에서. 네, 미국에 음악 배우러 갔어요, 지금. 네, 네. 김혜원 씨 두 손 모으고 듣는 모습을 봤다 그랬는데. 네. 저는 신기했어요. 한계가 어딜까 뭔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에 처음 들어보는 가창에 아무튼 네. 좀 신기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야, 이 무대 한 번씩 서보신 분들이 신기하다고 하니까 느낌이 음악대장님의 음악을 들었을 때는 우리 왜 대자연을 볼 때 억 소리 나잖아요. 뭐 그랜드 캐년이나 앙코르와트 같은 거 봤을 때 I love Korean TV. 상대가 저렇게까지 노래를 할 수 있구나. I like watch more Korean TV than Australian TV. 예. 이분은 그랜드 캐니언 앙코르와트. 예. 이분은 관광지로 친다면 어느 관광지? 앙코르와트 여기 그랜드 캐니언 여기는 어디? 관광지 느낌을 좀 한국 민속촌에서 민속촌. 우리 선조들이 네네. 집을 꼬는 걸 봤을 때 예. 아,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아 네네. 맞아 이런 느낌. 아하. 네. 미스터리 음악쇼 풍년가왕 이제 27대 가왕전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27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지 오늘의 복면가왕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I'm guessing he won. 여러분이 선택한 27대 복면 가왕은 바로 음악대장이 이겼습니다. 음악대장이 이겼습니다. 대박. 사상 최초의 6연승 진기록을 달성하는 음악대장. Wait, what? He's won how many in a row? 복면 가왕 사상 최초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Oh, wow. 대단합니다.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2주. This is like the returning. 클레오파트라 코스모스가 이루지 못했던 6연승 신화를 음악대장께서 쓰게 됐습니다. 아, 6연승 신화를 쓰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생애 가장 큰 축제입니다. 아, 저기요. 예. 거 저기 6연승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름으로 저 떡 한번 돌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 예, I don't understand 아, 뭐 this shirt. I think I understand this shirt.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한 거는 제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 우상이었어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은요. 그래서 부르면서도 아, 옛날 그 추억을 되새김질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기를 마음속으로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 보안상의 문제로 행진을 하신 이후에 바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대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Okay, correct me if I'm wrong. Correct me if I'm wrong. Alright, so King of Masked, they have the mask on, obviously. And if you lose, you reveal who you are. But if you win, you don't. Until you lose. Is that right? I don't know. Anyways, that was a longer video because some of you get really annoyed if I don't play to the end of the video if they have like award kind of scores or winner, so I played to the end. But yes, I really liked that. I really, really liked that. He killed that song. He killed it. But I mean, like, as I said, if you've watched other performances and heard him sing before, it is very easy to pick that it is him who is the captain, musical captain, music captain. So yes, and he's damn rock and roll, freaking hell yeah. Okay, well, I love that video. Thank you so much for that reques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like that video, press the like button, put links and comments down below. Share this on social media if you would like to. All of my social media links are down below, so you can check me out, follow me, for me on all of those if you would like to. If you have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t and you would like to, there is a button down below and also a link in my end card. That is it for this video, and I will talk to you tomorrow for day 3 of my 3,500 subscriber reaction Fortnight. And once again, I am so sorry that this video is like Kirby face. Dagger!